아이슬란드의 풍광은 화산에 불과 얼음이 만들어낸 비장한 아름다움입니다. 유럽의 북쪽 끝 외딴 얼음의 땅으로 갑니다. 수정 크리스탈 궁전들. 아이슬란드의 겨울이 선사하는 차가운 아름다움과 혹독한 자연을 만납니다. 지구를 탐험하는 저에겐 아이슬란드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탐사지였습니다. 지난 3월 드디어 저는 꿈꿔왔던 얼음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의 섬나라입니다. 아직도 국토의 10% 가까이가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이 춥고 거대한 얼음의 땅에 인간의 온기가 처음 내려앉은 곳이 여기 레이카비크. 북위 64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수도입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의 3분의 1이 모여 사는 본거지이자 세계 여행자들의 거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 한가운데 있는 외로운 섬나라입니다. 남한만 많은 섬나라죠. 그리고 이 아이슬란드는 1974년도에 링로드에서 아이슬란드 해안 일주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죠. 아이슬란드의 야성으로 떠나기 전 도시에서 눈에 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키의 건물들 사이로 우뚝 선 레이카비크의 랜드마크입니다. 이쪽의 교회가 할그림스 키르카라는 아이슬란드 상징적인 교회고, 네, 에릭슨 동상, 아이슬란드의 아들. 네. 여기 뱀파이들이 있네. 주상절리네. 주상절리. 예, 네, 주상절리. 이렇게 기둥. 네. 대략 육각형, 오각형 기둥이 쭉 늘어가 있죠. 이게 주상절리인데, 예, 네, 이쪽에 보면 저 교회. 예, 네, 이 교회가 바로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건물이죠. 방금 상징적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지금 요거에 있는 주상절리 용암하고 요거에 바이킹 에릭슨 그리고 기독교 교회, 요게 지금 아이슬란드 천년의 역사를 그대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북해에 있는 외로운 고립된 용암섬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용암섬이 시작했어요. 에릭슨은 콜럼버스보다 500년이나 먼저 북미 대륙에 발을 디딘 유럽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일명 붉은 머리 에릭은 역시 그린란드에 정착지를 세운 탐험가였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아이슬란드 건국 1000년을 기념해 이 동상을 선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붉은 머리 에릭은 그린랜드 발견했고, 그 아들은 예 북미 대륙의 뉴펀들랜드에 상륙했죠. 그 도전 정신, 그걸 기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보내줍니다. 탐험가의 동상 뒤편에 자리한 교회는 아이슬란드 유명한 폭포 스바르티포스의 주상절리 기둥을 모티브로 지었습니다. 이 교회를 설계한 사람은 아이슬란드의 대표 건축가 구두연 사무엘손입니다. 1920년대부터 교회나 대학 등 국가의 주요 건축물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건축물 하나에도 아이슬란드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가 주상절리, 잔디 같은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자연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자연은 위대한 건축가에게 영감의 샘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닷물, 멕시코 만류에 의해 증발한 수증기는 아이슬란드 찬 대기에 부딪혀 엄청난 눈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 눈은 거대한 바트나 빙하로 성장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수많은 작은 빙하들과 계곡들, 평원들을 만들며 지형을 다시 디자인합니다. 지구의 표면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왔습니다. 저쪽 멀리 보이는 산악 지형들이 전형적으로 빙하가 만든 지형인데 저 꼭대기를 보면 아주 삼각형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데 있죠. 꼭대기. 피라미드 비슷한 뾰족한 구조가 호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명한 알프스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마테 호론도 그 뾰족한 빙하연 산 정상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 정상 밑으로 바로 밑에는 이렇게 원형 극장처럼 이렇게 둥근 구조가 생겨요. 그걸 석회라 그럽니다. 권곡이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아주 뾰족뾰족한 산 능성이의 톱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된 산 능성이를 아르테라 그러죠. 빙하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바트나 빙하에서 밀려 내려온 스비나 펠스 빙하는 헐리우드 빙하란 별명이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외계 얼음 형성,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이 바로 여기서 촬영됐습니다. 항상 길들여지지 않는 땅으로 묘사될 만큼 독특한 풍광을 간직한 곳입니다. 아이슬란드가 남한 많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화산이 130개가 있고 그중에 30개가 지금 활화성은 액티브한 화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청상으로 보이는 저 산만 해도 아마 10번 이상 화산이 분출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빙하가 보이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풍광은 화산의 불과 얼음이 만들어내는 비장한 아름다움입니다. 스카프타펠 빙하하고 그 다음에 검은 폭포라는 스파라티 포스 요 두 개 있는 쪽에 이쪽 국립공원 지대입니다. 지질 여행이란 자연이 땅 위에 남겨놓은 흔적과 증거들 따라 시간을 거꾸로 걷는 여행입니다. 거대한 바트나 빙하로부터 뻗어나온 대출 빙하를 가까이서 보면 이 땅에서 살아온 물의 여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빙하가 깎아낸 자갈 토사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지금 저도 큰 바위들이 있죠. 큰 돌덩어리들이 쫙 있는데, 빙하 끝단에 있다 그래서 말단 모래인. 그래서 빙하가 끌고 온 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빙태석.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부피가 줄어들지만 물은 반대입니다. 같은 질량에서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크고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간 무거운 빙상들이 물 위에 떠 있는 원인입니다. 기체 상태의 물 분자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면 이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서서히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 두 물 분자가 가까워지면 수소 결합으로 딱 결합을 하게 돼요. 요 수소 결합의 길이가 긴 경우를 얼음이 되고 가까운 경우가 액체 물이 돼요.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이 물 분자의 밀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음보다 무겁게 되니까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물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물질들은 고체가 되면 액체보다 더 가까워져요, 당연하게.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대부분 물질들은 고체가 되면 더 무거워지죠, 액체보다. 그런데 물 분자는 반대라는 거예요.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눈이 되고 다시 얼음이, 다시 빙하가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또 고체로 반복되는 물의 순환. 더디지만 성실히 배속된 그 과정은 지구의 오랜 질서입니다. 그 유한 체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매 순간 감동적입니다. 스파르티 버스, 검은 폭포. 스파르티 포스는 아이슬란드의 많은 폭포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폭포로 꼽힙니다. 폭포이지만 물보다 바위로 더 유명합니다. 뭐 규모는 그렇게 적은 아닌데 밑자가 아름다움이 이쪽에 최고라 그래요. 주상절리 중에서는. 레이카비카에서 본 할그림 스키르카 그 교회 디자인 모티브가 바로 이 폭포의 주상절리입니다. 암 속에 만들어진 크고 작은 틈을 절리라 하는데 주상절리는 기둥 모양의 절리를 말합니다. 마그마가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현무암 지형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대부분 현장에 와봐야 돼요. 겉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밀착해서 딱 보면 자연의 오묘한 패턴은 적어도 한 2, 3m 가까이 가서 가야 돼요. 그 압도하는 느낌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전 세계 이렇게 된 주상절리 나무 전부 겁니다. 스파르티 포스의 주상절리를 이렇게 가까이 관찰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겨울 여행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주상절리인데 지금 현무암이잖아요. 현무암은 뭐 희석이라든지 사장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고대로 몰라가고 있잖아요. 얼음. 얼음은 단일한 물 분자로 된 광물입니다. 단지 광물일 뿐인데 구성 요소가 다르답니다. 물이 얼어서 된 얼음이란 광물은 물 분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현광은 여러 가지 그 원소로 구성된 강도나 색깔이나 질감이 다를 뿐이지 다 광물일 뿐입니다.
바위도 얼음도 쌓인 눈도 결국 강물의 일종입니다. 풍경의 모양과 색깔, 촉감까지도 강물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남부를 뒤덮고 있는 바트나 빙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움직이며 이 땅의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바트나 빙하 남쪽 끝에서 빛나고 있는 빙하 호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호수가 그 아이슬란드계 유명한 그 요컬 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컬은 빙하란 말이고 살로는 호수란 말인데 빙하가 만든 호수죠. 지중해 보이는 저 빙하가 바로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바트나 빙하인데 대략 가로 세로가 한 90k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가. 바트나 빙하가 운반한 토사가 만의 입구를 막고 녹아내린 얼음이 채워져 이 호수가 탄생했습니다. 빙하가 녹은 그 유빙들이 이 호수에 둥둥 많이 떠다녔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안 보여요. 유빙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뭐 지구 온난화 그런 영향이죠. 뭐 그런 팩터도 있고 그 해마다 이렇게 좀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거의 안 보이네요. 핀란드 기상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북극권의 기온은 세계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린란드와 북극의 해빙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빙하 역시 2011년부터 매년 50억 톤씩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에 가득했던 바트나 빙하의 유빙은 10년 사이 크기도 양도 놀랄 만큼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호수의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못내 안타까운 풍경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빙하 동굴 투어에 나섰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겨울 동안 빙하의 아래쪽으로 수많은 얼음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바트나 빙하 말단에 생기는 얼음 동굴이 가장 아름답다기에 가는 중입니다.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를 타고 30분쯤 달려가다가 빙하 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빙하 트레킹 전에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한방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요즘 드물죠. 가 walk, you know. It's snowy. It can be slippery, yeah? So watch your steps, yeah? This is very important. Walk slowly, don't step on the big rocks that might be very slippery, yeah? 안전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출발합니다. 얼음 행성에 막 도착한 영하 속 탐험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설국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대한 바트나 빙하도 그 시작은
작은 눈송이였습니다. 눈이라는 강물에 시간과 중력이 더해지면 이렇게 단단하고 치밀한 얼음층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놀라운 자연의 메커니즘. 형징어야. 이런 풍경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바터나 빙하위를 걸은 지 30여 분, 단단한 얼음이 깎여나간 침식의 흔적과 마주합니다. 내린 눈이 그해 여름에 녹지 않고 1cm만 남아있어도 그 조금만 만족하면 어디든지 빙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빙하는 이 강설량이요. 눈. 그 이쪽에 이 아이슬란드에 멕시코 난로 영향으로 굉장히 그 의외로 약간 뜨거운 바닷물이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 대기하고 수증기 같은 뜨거운 바닷물의 수증기가 만나서 이 엄청난 적설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마다 쌓이고 위도가 높으니까 안 녹으니까 빙하가 생기는 거죠. 빙하 위를 흐르던 물은 때로 한 곳에 고이거나 소용돌이 치면서 얼음을 녹입니다. 이렇게 빙하 속을 통과한 물길이 터널처럼 남긴 공간을 빙하 동굴이라 합니다. 11월부터 3월 사이에만 나타나는 이 빙하 동굴은 체온 36도의 인간이 영하 20도 얼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됩니다. 크리스탈 진짜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요. 예, 네, 이거는 이거 이빨 갖다 대면 안 돼요. 이빨 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하 30도 오점 같으면 우리 이빨 강도 정도 돼요. 예, 네, 영하 40도 얼음 같으면 이 단단한 정도가 수정 석영 강도 정도 단단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얼음이 광물이요, 광물. 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광물이요. 광물 중에 빛깔과 광택이 아름답고 희귀한 결정들을 보석이라 하지요. 빙하의 속살, 이 차갑고 영롱한 광물은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보석입니다. 빙하가 아니라 거의 다이아몬드 같아요. 바터나 빙하는 적어도 1000년 이상 된 대륙 빙하입니다. 투명한 피부 속을 관찰하면 그 아득한 시간의 단면이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검은 창들 있죠. 상당히 한 10cm쯤 되는 검은 창들이 또 화산재가 쌓인 거죠. 그럼 뭐 요 밑에도 보면 검은 채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 쌓였는가 하면 화산 분출이 몇 년 간격으로 일어났는가를 유추할 수 있죠. 이 땅의 지질학적 격변들이 나이테처럼 아로 새겨져 있는 빙하. 수세기의 이야기가 꽁꽁 얼어 있는 아이스 타임 캡슐입니다. 바터나 빙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겠지만 이 동굴은 저무는 겨울과 함께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수정 크리스탈 궁전들 좀 뭐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할 인간이 갖는 현명사가 부족해.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게 아니고 사실은 태양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성에서 있는 물의 형태가 얼음입니다. 우리는 온대지방이나 이런 데서 살았겠다 그래. 액체 상태 물만 계속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지구 대륙의 10%는 빙하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들, 위성들은 가장 보편적인 물의 형태가 고체 상태의 얼음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 바다가 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껏 유일하게 지구라는 행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인 걸 아주 특이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 시익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어떤 형태와 양으로 존재하냐에 따라 행성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렇다면 이 혹독한 얼음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또 다른 빙하 동굴을 찾아갑니다. 빙하 동굴은 위치와 모양 크기가 매년 달라집니다. 해마다 새로 생긴 동굴을 조사하고 안전한 동굴만 개방합니다. 빙하의 맨 바닥을 보는 거야. 맨 밑에. 됐어. 이 빙하 처음 탁 해서 요 얇은 진흙층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빙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위를 가는 거야. 싹 빙하 밀면서 그 단단한 암석을 갈아서 그라인딩해서 요 파우더처럼 진흙층이 이렇게 있는 그런 양식. 천천히 이동하면서 암석을 깎고 연마하는 빙하작용은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했던 신석기 농업혁명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사냥과 채집밖에 모르던 인류에게 농사지을 땅을 마련해 준 겁니다. 하면서 암석층을 그라이딩 하듯이 그럼 엄청나게 많은 가루가 생기죠. 그게 이제 바람에 날아갔고 빙하기는 주로 건조하거든요. 바람에 날아갔고 하복지방이 쫙 쌓이고 이게 이제 레서 황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불어 이 빙하 가루가 미국 중부 쪽으로 나갔고 거대한 옥수수 농장지들을 만들고 그래서 빙하는 거대한 그 암석의 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 1만 년 전에 있었던 신석기 혁명은 그때까지의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도약이었습니다. 수학의 기쁨에 처음 눈을 뜬 계기가 되었죠. 그 진화는 혹독한 빙하기를 지나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추슬적 느낌까지 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거대한 빙하의 우리가 바닥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죠. 본연의 푸른색으로 빛나는 얼음의 깊은 품. 빙하가 움직인 방향이 고스란히 천장과 벽의 무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빙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 훗날 그 움직임이 이 땅의 또 어떤 시작과 끝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겨울에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면 왜 이 나라가 얼음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바트나 빙하 지역을 탐사한다는 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바트나 빙하의 면적은 충청북도보다 조금 큰 땅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폭설까지 잦아서 말 그대로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래도 이날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숙소까지 지금 완전히 눈으로 해서 지금 길 내는 트랙터가 아주 고맙게 지금 외진 눈길에 홀연히 나타난 구세주가 30분 넘게 열심히 눈을 치워줍니다. 고마운 제설차가 길을 터준 덕에 오늘 묵을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잇는 의문에서 출발한 해외 탐사는 이번이 22번째입니다. 그때마다 저의 공부 친구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블루베리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요.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어떻게 구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또 어떤 질문과 해답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튿날 아이슬란드에 올 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밤에 시작된 눈보라 때문에 누구도 길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예사로운 일이랍니다. 도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오른쪽 방향, 그 바트나 요쿨 방향으로는 지금 다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미르달스 쪽에 있는데 미르달스 쪽에서도 레이크야비크 방향으로만 가능하고 일단 진행 방향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꼼짝 못하네. 30cm. 블리자드라 안 하잖아. 폭풍 완전히 눈보라가
눈보라란 말이 잊어버렸는데 여기 와서 실감합니다. 눈보라란 말이. 아. 몇 걸음을 직접 걸어보니 대부분의 도로가 통제된 이유를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올 때 세수 차량이 요 눈을 치운 거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밤새 바람 불고 눈 오는 게 이렇게 그 저거 지금 한 50cm 이렇게 사이고. 이렇게 대단한 자연 앞에서는 기다림만이 상책입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죠. 우리는 발 묶인 김에 공부를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을 공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요 부근 바트나 요컬 바로 북서쪽에 열점이 위치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주요 고속도로에 24시간 작동하는 제설기가 있을 만큼 제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빙하 지역의 눈은 치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반나절 넘는 제설 작업으로 일부 도로가 뚫렸다는 소식에 서둘러 길을 났습니다. 거의 뭐 오전 오후 갇혀 있다가 지금 이제 늦게 출발합니다. 남부 빙하지들을 뒤로 하고 빙하와 화산이 함께 만든 또 다른 풍경을 찾아갑니다. 아이슬란드의 여행은 얼음과 불 이렇게 가장 차가운 곳과 뜨거운 곳 사이를 오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 언제나 바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몰아치는 돌풍은 자동차를 넘어뜨리거나 사람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능사에서 차가 잘 진행을 못하네요. 네, 앞이 안 보여요. 바람의 위력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눈보라입니다. 지표에 쌓여있던 눈이 강풍에 의해 미세한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특히 운전 중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부는 이 대단한 바람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지역은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고 이 바다는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멕시코 만류가 이쪽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온도차가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이 빙하하고 바다가 만드는 이 부인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도차가 크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요. 요 구역입니다. 바로. 예,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아까 봤죠? 버스가 대형 버스가 넘어졌어요. 예. 멕시코 만류의 온화한 바닷물과 영하 20도를 밑도는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빙하가 만들어낸 바람.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섬의 동쪽을 향해 갑니다.
바람을 뚫고 도착한 곳 아이슬란드 동부를 대표하는 자연 명소 헹기포스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높이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폭포이지만 웅장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감상하려면 여름에 와야 합니다. 겨울엔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헹기포스. 높이가 한 120m 정도 된대요. 그 검은 현마암하고 붉은 그 청담. 요게 교대로 이렇게 쌓여졌다 그러는데. 이제 눈이 와서 어떻게 보일지. 헹기포스. 최소한 200만 년 이상 누적된 지층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큰 돌들이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깔려있어요. 큰 돌들은 그 빙하작용, 빙하이동한 것들이고 단면을 보면 거대한 주상절리 형태 비슷하게 보이죠. 이걸 막 꺾여서 나오는 거예요. 마그마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무암 주상절리는 세계 곳곳 현무암 화산 지역이 있었던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아이슬란드만큼 여러 지역에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지금 보이는 요 주상절리에도 보면 이쪽에는 약간 짙은 검은색이잖아요. 그 이렇게 가면 이쪽에 약간 회색적으로 가죠. 요거는 그 현무암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성분 휘석하고 장석 성분의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휘석은 까만 결정입니다. 그 휘석 성분이 많을수록 더 검게 보이고 장석 성분이 많으면 약간 회색적으로 검은색이 옅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무암에 들어가는 장석은 칼슘 성분이 많은 회장석입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하의 시간과 차갑게 식어 암석이 된 지상에서의 시간, 이 풍경을 만든 태초의 시간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빙하가 만든 U자 계곡이죠. 그래서 이쪽 이런 식이 된 걸 이쪽에서는 비크라 그래요. 이 아이슬란드 비크가 거의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는데 경치가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찹잖아요. 춥지만은 차갑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치가 쓸쓸한데 외롭지가 않아요. 예. 네. 아, 그 참고 묘해요. 이게 상당히 추워요. 근데 굉장히 차갑다는 느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편서풍 타고 멕시코 만류에 습기가 눈을 만들잖아요. 굉장히 포근해요. 물론 바람이 불고 춥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살을 앤 듯이 차갑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전체 이 경치가 말도 쓸쓸하죠. 근데 외롭지가 않아요. 가까이 다가가 마주서 봐야만 알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차갑지 않는 추위와 외롭지 않는 쓸쓸함. 그런 신기한 것들은 일상에서 찾을 수 없지요. 자연도 가까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검은 현무암청 사이에 붉은 띠처럼 흐르는 토양청. 반복된 화산 부철이 만든 흔적입니다. 다른 계절에 온다면 폭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키겠죠. 바로 이 때문에 지질학 탐사는 계속됩니다.